올해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전입니다. 오늘은 9월 30일 금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저랑 같이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밑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겠고요. 네, 그러면은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부터 짧게 알아본다고 하면은 어제 단화로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3만 1000명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230여 명 정도가 나왔네요. 미국은 계속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올해 안으로 이제 또 끝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올 겨울이 지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9,816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환자의 총수는 108만 4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는 이제 뉴스가 굉장히 이제 적게 나와가지고 이제 뭐 별다른 말씀은 드릴 거는 없고 그냥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감염자들 수 매일 얼마나 나오는지만 이렇게 수치만 이렇게 또 알려드려보도록 하면서 그러면서 유크레인하고 러시아 이 전쟁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전쟁은 지금 219일째가 지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뉴스 채널들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뉴스는 바로 푸틴에 대한 얘기입니다. 푸틴은 오늘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 유크레인 4개의 주에 대해가지고 합병을 한다. 예, 모두 이제 주민투표를 했는데 찬성표가 나왔다. 98%인가 뭐 99%인가 예, 뭐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예, 말도 안 되는 수치로 예, 찬성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곳은 이제부터 러시아 땅이다 라고 하면서 푸틴이 이렇게 또 발표를 했다고 하네요. 네, 이것에 대해 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은 나와가지고 이것은 일리걸이다. 네, 이것은 완전히 불법적인 것이다. 유엔에도 완전히 위배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절대로 인정을 해줄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네, 러시아에 대해 가지고 제재를 훨씬 더 강화를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리고 이 러시아에 있는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의 의원들한테도 이제 제재를 네, 개개인한테 더 강화를 한다고 하고요. 의원들이 뭐 278명인가 뭐 그 정도 된다고 하고 그리고 이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한테도 지금 미국에서는 제재를 지금 시작을 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 G7들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들 G7 외무장관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주장을 하고 있는 이 영토들에 대한 병합은 완전히 불법적인 것이다. 이 네 개 주에 대해 가지고 뭐 도네츠크, 루안스크, 자포리자 그리고 이 헤르손 이 네 개 주에 대해 가지고 이곳은 예, 분명하게 유크레인 땅이다라고 이렇게 G7 외무장관들이 나와서 한 목소리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푸틴은 이 전쟁을 하고 있으면서 유크레인한테 밀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재빠르게 네, 이곳은 우리 땅이다 라고 하면서 네, 지금 뭐 한 60%밖에 이 지역들에 대해 가지고 점령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들을 모두 다 네, 러시아로 지금 네, 병합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네,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네, 그냥 남의 땅에 쳐들어가 가지고 아 여기 이제 내 땅이다 라고 이렇게 국기를 꽂아두면은 그게 자기 땅입니까?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야 방구야 똥이야 진짜 갸 짜증나고요. 네, 푸틴 누가 빨리 좀 네, 죽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이렇게 예, 푸틴을 이렇게 좀 누가 암살 좀 해줬으면 바람인데 예, 그런데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푸틴이 아무리 암살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면서 예, 푸틴의 이 적수라고 해야 되나 네, 나발리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푸틴에 대해 가지고 계속 반대되는 입장을 예, 주장을 하는 이 나발리라는 러시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지금은 수감 중이거든요. 네, 수감 중 중에 워싱턴 포스트랑 이렇게 네, 얘기를 해가지고 기고를 해가지고 이제 뉴스에 올라왔는데 푸틴이 아무리 뒤진다고 하더라도 네, 푸틴이 아무리 암살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네, 이 러시아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의원들이나 이런 예, 러시아 뭐 내각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뀌지 않는 이상 예, 절대로 러시아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이 러시아는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러시아의 푸틴 한명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러시아에서 지금 정치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지금 뭐 독재자처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푸틴이 독재자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푸틴이 뭐 꽂아둔 사람들이 다 윗대가리일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푸틴이 뒤지더라도 러시아는 그렇게 뭐 심하게는 변하지는 않을 거라고 해요. 아 진짜 러시아 짜증 났고요. 그냥 러시아 자체를 완전히 망해버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는 계속해가지고 특히 미국하고 이 서방 세계에서는 계속해가지고 러시아를 제재를 하는 거죠. 뭐 시간이 가면은 갈수록 러시아는 이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좀 망해버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은 러시아 소식은 이쯤 듣기로 하고 또 다른 소식을 또 듣는다고 하면은 지금 미국에서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는 바로 허리케인 이안입니다. 이 허리케인 이안이 플로리다를 이렇게 가로지르면서 플로리다에서 21명의 최소요. 최소 21명의 사망자가 지금까지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계속해가지고 이 피해를 수습을 하면서 아마도 사망자들 수는 좀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 이 허리케인 이안은 플로리다를 지나면서 세력이 조금 약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금 약해지면서 지금 사우스 캐롤라이나로 향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지나갈 때 지나가는 곳들마다 엄청난 피해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곳곳에서는 천년 만에 내리는 비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내리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플로리다 260만 가구에 정전이 났다고 합니다. 뭐 전선도 끊기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260만 명이 지금 정전 상태에 있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나와가지고 플로리다에 비상 사태를 선포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번에 일어난 이 허리케인 이안은 이렇게 역대급으로 굉장히 파괴적인 이유는 바로 기후온난화 때문이다.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아무래도 이렇게 좀 해수면이 뜨거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허리케인이 이렇게 가다가 이 바닷가로 이렇게 가다가 뜨거우니까 더욱더 이 세력이 강해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카테고리 2였다가 거의 카테고리 5까지, 카테고리 5급의 카테고리 4였다고 하거든요. 엄청나게 세지면서 이 플로리다를 가로지르면서 어느 정도 조금 약해져가지고 지금 사우스 캐롤라이나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이 자연재해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자연재해, 그러니까 지구를 해치는 것을 안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덜 쓰고 뭐더 아껴야 되고 뭐 그래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가 많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빌 게이츠는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덜 쓰고 뭐 아끼고 그러는 게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기술을 더욱더 발전을 시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기술을 발전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쓰는 것은 그대로 쓰면서 뭐 공해 같은 거, 그리고 지구 온난화 같은 거안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과학이 더 앞장서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 말또 들어보면은 맞습니다. 그런 것 같고요. 기술이 훨씬 더 발전해가지고 이 지구 온난화 빨리 좀 잡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텍사스에서 또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텍사스에 있는 어느 한 가정집에서 또 여기서 이제 총상을 입은 사망자 5명이나 나왔다. 시신 5명이나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용의자는 뭐 바로 붙잡혔다고 합니다. 붙잡혀가지고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하네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지에 대해서는 또 뉴스가 올라오면은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이 캘리포니아의 어느 한 도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네요. 20살짜리 여성이라고 하는데 이제 20대 여성이 차를 타고 가다가 어느 한 남성이 고양이를 이렇게 뭐 학대를 하는 꼭 죽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신의 바로 차를 세워가지고 이 남성한테 다가가가지고 40대 남성이라고 하거든요. 이 남성한테 다가가서 왜 죽이는 거냐? 절대 그렇게 괴롭히지 마라. 고양이 불쌍하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따졌다고 합니다. 따지니까 이 40대 남성은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다고 하네요. 나는 고양이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다. 뭐 다른 것을 하고 있었나 봐요. 죽이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런데 이 여성은 이렇게 봤나 봐요. 네, 고양이를 학대를 하는 듯 네, 그렇게 보였나 봅니다. 네, 꼭 죽일 것 같은 그렇게 보여가지고 이 여성이 갑자기 자신의 차로 돌아가서 이제 차를 타가지고 엔진을 걸어가지고 이 남성으로 돌진을 했다고 합니다. 이 남성한테 돌진을 해가지고 이 남성을 치여가지고 사망케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예,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막 벌어졌습니다. 캘리포니아 어느 한 도로에서 말이죠. 예, 어쨌든 이 여성은 지금 체포가 돼가지고 수감이 된 채 예,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제 살인죄로 적용이 된다고 하면은 25년형에서 아마도 이제 종신형 예, 최고형까지 내려질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네, 미국 주식시장은 지금 혼조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하고 S&P 500은 소폭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스닥은 소폭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네,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는데 이렇게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는 이유는 지난 8월달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있지 않습니까? 이 개인 소비 지출이 6.2%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상승을 하면 지출을 하는 것은 또 이제 경기가 살아나는 것이니까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출을 하는 이유가 네, 또 이렇게 인플레이션 때문이니까 물가도 어느 정도 좀 전월 대비 또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지출이 오른 거다라고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예, 지출이 늘어가지고 경기가 또 활성화되는 것 같아가지고 소폭 상승을 했다가도 예, 이 지출이 인플레이션 때문이니까 또 이렇게 내려갔다가 예, 지금 혼조세로 이렇게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연준을 본다고 하면은 이 연준에서의 은행 총재들을 본다고 하면은 계속해가지고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가지고 금리를 계속 올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가지고 예, 계속해서 이제 금리를 올리고 이런 매파적인 발언을 계속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은 더욱더 불안불안해 보이고요. 그러면서 멕시코를 본다고 하면은 멕시코도 이제 3회 연속 예, 자이언트 스텝을 해가지고 멕시코는 사상 처음으로 금리가 9%를 지금 달성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멕시코도 계속해가지고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돈을 계속 이제 조이고 있어가지고 멕시코도 아마 살기가 지금 예, 좀 갑박하지 않을까, 경기가 또 축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 미국에 있는 이 테크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 이런 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가지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해고를 이제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여기 이제 메타 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 메타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네, 창사 이래 사상 처음으로 해고를 지금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창사 이래 첫 감원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내후년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힘들 것 같다라고 이렇게 메타에서는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 이 페이스북이 회사 규모가 내년쯤 된다고 하면은 많이 좀 줄어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예전에 구글에서 만든 그 스타디아라고 아시나요? 네, 스타디아라고 해가지고 넷플릭스에서는 스트리밍으로 이제 영화를 봐가지고 대박이 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런데 구글에서는 스트리밍으로 이제 오락을 하는 것을 이렇게 또 개발을 해가지고 스타디아라는 것을 한 3년 전쯤에 네, 이렇게 출시를 했었거든요. 네, 출시를 했었는데 그런데 3년 6개월 만에 이 서비스를 지금 접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처음에 이 구글에서 이 스타디아가 나왔었을 때 야, 이것은 진짜 대박이다. 네, 왜냐하면은 스트리밍처럼 굉장히 재밌는 또 게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재밌는 게임을 스트리밍으로 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네, 또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런데 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받지 못했나 봅니다. 무슨 이 월 정액제 멤버십비를 내면서 예, 무슨 오락을 하느냐라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예, 지금까지 우리들은 오락을 이렇게 하나를 사가지고 예, 쭉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쭉 하면 되는데 예, 뭐 월 정액제까지 내면서 오락을 하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스타디아는 이제 서비스를 완전히 종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러면서 애플의 어느 한 부사장이 부적절한 얘기를 해가지고 해고를 당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틱톡에서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 굉장히 좀 유명한 틱톡커가 있습니다. 네, 엄청나게 비싼 자동차들 있지 않습니까? 이 비싼 자동차들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들이밀면서 예, What do you do for a living? 예,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있어요. 네, 자동차 굉장히 좋은데? 예, 라고 하면서 뭐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는데 저도 이 틱톡 영상을 봤거든요. 멀세데스 벤스랑 그리고 맥라렌이 이제 합작해서 만든 예, 그 SLR이라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시가로 한 50만 달러 정도 하거든요. 굉장히 비싼 차지 않습니까? 굉장히 비싼 차니까 이 사람이 이 틱톡커가 또 이 차를 찍으면서 갔어요. 네, 가가지고 여기에 이 드라이버한테 이 카메라를 들이밀면서 What do you do for living? 예, 이렇게 또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딱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네, 나는 고급차를 몰고 다니면서 예, 큰 가슴에 여성들을 만진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예전에 무슨 고전 영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 고전 영화를 패러디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해요. 하지만 그거 아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네, 어쨌든 간에 예, 이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애플의 부사장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애플의 부사장이 이런 부적절한 말을 한 거 아닙니까? 네, 이 애플의 이 회사에 대한 이미지를 엄청나게 떨어뜨린 것이기 때문에 이 부사장을 바로 해고를 했다라는 네,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틱톡에 괜히 잘못 출연했다가 예, 완전히 망한 케이스가 아닌가 예, 또 그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포르쉐가 드디어 독일 시장에 IPO를 했습니다. 이렇게 IPO를 하자마자 단번에 750억 유로 예, 가치의 시총을 가지게 되는 전 세계 4위 네, 자동차 업체로 거듭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역시 사람들은 포르쉐를 굉장히 또 많이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캘리포니아를 본다고 하면은 캘리포니아는 2035년도까지 모든 내연기관차를 이제는 팔지 못하도록 했거든요. 이렇게 캘리포니아 뿐만이 아니라 뉴욕 있지 않습니까? 뉴욕도 캘리포니아랑 똑같이 따라가지고 2035년서부터는 내연기관차 판매를 이제는 금지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예, 그러니까 새 차를, 네, 그러니까 엔진이 달린 새 차를 판매를 못하는 것이지 엔진이 달린 중고차를 이제는 운전을 못한다라는 그런 소리는 아니죠. 네, 이제 새 차들은 2035년부터는 예, 엔진이 달리면 안 된다고 합니다. 예, 전기 자동차 아니면은 하이드로젠 자동차 예, 그런 것들만 나와야 한다고 해요. 예,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한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중고차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고물가, 고금리 아닙니까? 고물가의 고금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중고차 판매하는 것들도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중고차 이렇게 판매가 떨어진다고 하면은 중고차 가격도 계속 떨어지겠죠. 네, 이러다 보니까 한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칼맥스 있지 않습니까? 칼맥스의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었었는데 네,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한 25% 정도 빠졌다. 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네, 금리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모기지율 있지 않습니까? 주택담보대출, 네, 이 주택담보대출 모기지율이 네, 계속해서 상승을 해가지고 지금 6.7%를 돌파를 하면서 어느 곳에서는 네, 7%대까지 네, 모기지율이 7%라고 합니다. 모기지율이 7%대까지 지금 올라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것은 2008년도 이 금융위기 이후로 처음이라고 합니다. 서프라임 사태 2007년도 2008년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해요. 15년 만에 모기지율이 이렇게 오른 것은 처음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모기지율이 엄청나게 비싸다 보면은 새 집을 살 수가 없죠. 이 가격도 높은데다가 금리까지 높아버린다고 하면은 월 페이먼트가 엄청나게 올라버립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 집을 살 수가 없어지겠죠. 이렇게 또 거래가 안 된다고 하면은 네, 집값이 또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네, 중고차 가격 시장도 지금 네, 안 좋아가지고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 지금 주택 시장도 네, 안 좋아가지고 이제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 지금 네, 미국의 경기가 계속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곳은 경기 후퇴 시대입니다. 네, 지금 불경기가 지금 찾아오고 있고요. 아마도 이것은 내년까지는 아마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전쟁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일으킨 이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힘들지 않을까.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 이 달러가 엄청나게 강하지 않습니까? 네, 강달러이다 보니까, 그리고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달러를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제발 좀 정상적인 달러가 됐으면 하고, 네, 그리고 이 경기도 빨리 좀 다시 제자리로 찾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전쟁이 끝나야겠죠? 네, 전쟁 좀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고요. 네, 유크레인의 유리한 쪽으로 말이죠. 네,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널 봐. This is a moment.